안녕하세요. 송중희의 갯바위 병의 돔입니다. 씨알이 약한 조금 되네. 아따, 씨알 좋네. 제가 잡은 고기는 아니고, 우리 낚시 하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아따, 좋다. 병의 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멋집니다. 뱅이도. 송중의 뱅이돔입니다. 고기 한번 잡아볼래? 고기 잡고. 안 물죠? 안 문다, 괜찮다. 자, 요 주변에 잡으라. 자, 요렇게. 자, 네, 나 잡. 가만히 있어. 등까지 찔리면 안 되거든. 어디까지 했어요? 등들이. 네. 자, 요렇게 잡아. 양 사이드. 요렇게. 네, 놔줄게. 자, 이렇게 양 꼬리까지 딱 잡아라. 꼬리까지 잡아라. 꼬리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애가 초보이는 데서 고기 지금 현재 지금 잘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한 뒤. 자, 예, 참 너무 좋습니다. 병의 돔. 오늘 송중이의 똥싸나. 아, 좋아요. 아, 병의 돔이 한 얼마나 되겠어요? 한20 정도 되겠네요, 그쵸? 병이어동 고기 보이 어때요? 신기해요. 한번 잡고 싶지요? 앞으로 저인데 낚시를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도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내가 그 찌낚시 하는 거를 내가 잘 배워드릴 겐께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에 낚시로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또 병해돔을 잡고 나갔었습니다. 병해돔을 잡고 나갔는데 우리 애가 내 팬입니다. 저 팬분이고, 그리고 또이 애가 또 저거 병해돔을 약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나갔다 그러는 거는 약한 20cm 이상 정도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고기는 지금 다른 사람 또 찌낚시 하는 사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받은 겁니다. 지느러미 한 울로 이렇게 엄지척으로 지느러미 한번 세어 보세요. 지느러미 그렇게 씌우지 말고, 자, 지느러미를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세어 보세요. 자, 요렇게. 요한 손으로. 그렇게 하면 지느러미 안 나오잖아요. 자, 지느러미 안 나온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방류하자. 고기 방류하는 것까지 촬영하고. 자, 고기 방류를 하자. 이제 딱 금지도 괜찮아. 자, 고기. 좋았어. 고기는 방류했습니다. 한 20cm 이상 되는 고기는 방류를 했습니다. 자,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